안녕하세요. 오늘은 레깅스 패턴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깅스 패턴은 치수를 재야 되겠죠, 그죠? 치수를 잴때 엉덩이 둘레, 그죠? 그리고 레깅스 길이 이렇게 두개 정도만 있어도 패턴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둘레를 재는데 오늘 100cm를 기준으로 해서 패턴을 뜰 것이고요. 길이는 90cm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턴을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선을, 세 개의 선을 그려줍니다. 제일 위쪽에 이렇게 자, 평행을 유지해서 직각자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자, 여기는 허리 부분이에요. 허리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미디, 여기는 미달에 이렇게 세 개의 기준선을 먼저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미디 길이인데요. 미디 길이는 우리 엉덩이 길이가 아까 100이었죠, 그죠? 그러면 자, 4로 나눕니다. 그러면 25죠. 여기에서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레깅스가 또 너무 미디가 짧아도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3cm 여유분을 두겠습니다. 그럼 28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미디 부분은 28cm, 4분의 힙 더하기 3cm 여유분을 뒀고요. 요 여유분은 엉덩이 둘레가 작은 사람은 사실은 여유분을 3을 둔다 치면 뭐더 작을 수도 있고, 엉덩이 둘레에 따라서 가늘은 사람, 굵은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뭐 5, 6, 7, 8 정도 기준으로 해서 여유분을 한 3cm 정도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여유분은 여러분들이 적절히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미디 길이는 4분의 힙 더하기 3을 뒀지만, 요거는 순수하게 여유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그 아래선은 발목까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재겠습니다. 90cm 하기로 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선이, 세 개의 선이 그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우리 이제 그 품이에요. 품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보다 더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잠옷도 그렇고 레깅스도 그렇고 바지에 한 통을 그릴 거예요. 다리에 한 통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엉덩이 둘레가 전체를 다 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만 그리기 때문에 여기 품은 2분의 힙을 재셔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100에 2를 나누게 되면 50이에요. 그러면 그 50을 다 두느냐? 제가 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만큼 빼느냐? 요거는 뭐 원단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틀리겠죠. 원단이 많이 늘어나느냐? 적게 늘어나느냐? 그리고 내가 몸에 너무 맞게 입기를 원하느냐? 조금 헐렁하게 원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건데, 저는 4분의 여기 품을 자, 2분의 힙 빼기 6으로 잡겠습니다. 그죠? 잠옷할 때는 2분의 힙 더하기 6을 했다 치면, 저는 레깅스는 2분의 힙 빼기 6을 할게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6에 관한 것도 틀려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분의 힙 빼기 6을 했더니, 2분의 힙이 아까 50이었죠? 빼기 6이니까 44가 됩니다. 그래서 요품 44로 사각형 박스를 자,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은 이쪽을 앞, 이쪽을 뒤로 두겠습니다. 앞 사부분, 뒤 사부분 나가는 길이의 공식은 물론 뭐 있기야 있겠지만, 레깅스다 보니까 좀뭐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앞 미디 나갈 때 5, 6, 6이다 했을 때는 한 3, 7, 7, 8, 8이다 했을 때는 한4 정도 나가시면 되고,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게 뭐 앞을 아주 많이 나가고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레깅스다 보니까 일반 바지 할때한4 정도 나갔잖아요. 그죠? 레깅스는 좀 작게 스판이기 때문에 우리 줄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앞 4부분은 3이 나갔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 이제 7788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 4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 나가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4를 내보낼게요. 그러면 여기 뒷판은 어떻게 하느냐? 뒷판은 앞판하고 똑같이 4를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 숫자보다도 1cm 크게. 그러면 5가 더 나간다. 4가 나가고 그 4보다 1cm 큰 5가 나갔다. 요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치수가 뭐66 사이즈다. 그래서 좀더 이제 뭐 뭐90뭐 힙이면 100이 아니라 뭐 92다. 뭐 이렇게 66 사이즈, 5 사이즈 정도 됐을 때는 3이 나가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3이 나가고, 다시 4가 나가서 여기 토탈이 7cm가 되겠죠. 지금은 좀77 사이즈다 보니까 한9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4, 여기는 9가 나갔고, 5, 6 사이즈 정도 된다면 3이 나가고 한7 정도가 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간 다음에 이제 엉덩이 길이에요. 엉덩이 길이는 요 미디 길이에서 3등분을 한 다음에 한 3분의 2 정도 선을 엉덩이 길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9, 그러니까 20, 뭐8 정도 나오니까 한19 정도 되겠죠. 요 길이의 3분의 2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엉덩이 길이입니다. 그러면 이 엉덩이 길이를 앞은 이렇게, 뭐 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선을 좀 그려놓고 밑에 그 바지통으로 먼저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쪽이 바지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지 9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선, 지금 여기가 얼마죠? 2분의 힙 빼기 6에서 앞, 뒤, 미디, 4부분까지 합쳐진 이 길이를 자, 재볼게요. 재봤더니 얼마다? 여기 44와 9와 4 해서 자, 57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57을 스트레이트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이제 바지 9를 정해줄 겁니다. 바지 9는 내 발목 툴레를 재서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발목보다도 그발 자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나중에 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한24 정도 뭐 22부터 24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발목을 우리가 지금 여기는 지금 이품 그대로 내렸을 때 57이었어요. 그러면 발목을 24로 하겠습니다. 그럼